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십일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다 십일조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것도 사실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금식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면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인데요. 율법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한 계명을 잘 지키려고 600여 가지의 이렇게 규율을 만들었던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겠습니까? 세리는 도둑 아닙니까? 세금 떼먹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보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 아주 기초적인 수학도 아니죠. 산수 공식이 생각났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비교적 남보다 조금 의로운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다 바리새인도 마이너스, 세리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 이 곱하기인데요. 마이너스인 바리새인은 자기를 플러스로 인식했습니다. 잘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세리 죄인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마이너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그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플러스로 작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인 중에 두목이야. 괴수야. 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 누가 물으면 나도 죄인입니다. 그건 다 답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자기 인식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뭐 이런 것들. 범죄하고 죄졌던 건 다 숨겨서 묻어놓고 그러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어쩌다 순종해서 이루었던 일들은 자랑하고 확대하고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에 가까이 나가면 더 밝아지고 더 멀어지면 어두워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죄인이 되고요 우리의 죄가 밝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점점 숨고 어두움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죄인으로 인식하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됨을 인식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자기 죄와 허물은 생각 안 하고 의와 자랑만 자꾸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플러스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게 되죠. 빛으로 멀어지면 자기는 의인이 돼요.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자기 자랑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 설교는 저한테 어렵습니다. 김 목사도 그러냐? 어이 막힙니다.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간증하면서 간증과 자랑이 이게 참 묘해요. 간증하다가 자랑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부터 간증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일은 참 덫에 걸린 짐승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 어제 우리 어제 나깃에 설계할 때 저 원고에 있던 거 두 개 뺐어요. 이제 한 번에 이제 두 편씩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돼 있었어요. 먼저 어제 말씀을, 구장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준비하다가 어제 준비했던 설교에서 예와 두를 뺐어요. 왜요? 간증과 자랑이 묘해서. 구분이 잘안 가서. 그거 빼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걸 빼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랑할 게 없어져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건 네가 주 밖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 안으로 들어와. 너 주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 너 잘났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애들이 그냥 우스갯말로 하는 말이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말 잘하잖아요. 예, 정말 주 안에서 자랑은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 되고 나는 무능력자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스러우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는 왜 잡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과 싸우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늘 겸손하기를, 자기를 부인할 줄 알기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305장 찬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이 인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인식이 있을 때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인인 줄 착각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 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주 안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밖에 있다. 자랑이 나온다는 뜻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은 너희가 주 밖에 있기 때문이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주 가까이 있으므로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늘 겸손하게 세리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이 목요일 날 우리 할 텐데 저는 이 녹화를 지금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녹화하기 전에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직 석 달에 한 번씩 CT를 찍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CT를 찍고
오늘 그 결과 보러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암환자는 CT 찍고 결과 보러 갈 때가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재발되지는 않았을까? 전이 되지는 않았을까? 암이 더 잘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걸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선생님이 깨끗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많은 기도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날기세가 600회를 가고 이제 날기세 사간 지 2년이 지났고 아마 제 기억엔 오늘이 이 녹화하는 이 날이 제가 수술받은 지꼭 2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폐암과 갑상선암, 전립선암이 있는데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고요. 착한 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폐암이 조금 무서운 암인데 제가 꽤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빨리 수술을 했지만 저 같은 그 폐암 환자도 2년 안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다 하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1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2년 됐는데 60%에 속하지 않고 40%로 진급했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 주시는 대로 날기세하고 관리 잘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날까지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